본 영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해오름 침례교회 주최로 이루어진 성경 강연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홍문공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과 멀리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집회 장소를 허락해 주신 미국 침례교회에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그냥 아직도 별로 그렇게 좋지를 않은데, 그래도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서게 된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37절 제가 읽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1절에 가서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온 집과 함께 새 언약을 맺어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낮에 해를 빛으로 주고 밤에 빛을 내도록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주며, 바다의 파도가 울부짖을 때 바다를 나누나니 군대들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이 아니라 군대,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스라엘도 없어질 거다. 근데 해와 달이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을 버리리라. 자, 여기 가서 보면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재고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이거 일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씨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에 대한 예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메시아 재림, 이스라엘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해오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홍 목사님 네 분께 이제 감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사시고 미국 뉴스를 보시면 그럼 항상 이스라엘 이야기가 미국의 뉴스에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는 거를 미국에 있으면 아시는데 한국 텔레비전만 보면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스라엘 얘기가 저기 사이드로 이렇게 가 있어요. 한국의 시골에서 무슨 일어난 이런 거가 이제 탑뉴스로 뜨고.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에 이제 살면은 왜 저렇게 CNN이니 팍스뉴스 이런 데서 맨날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는가?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세상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코를 이렇게 콕 땅에 박고 그러고 한국이 다다 그러고 이렇게 살면, 그럼 어느 면에서 사실 좀, 좀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이 돌아갈 일을 하나님이 일단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1948년 5월에 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탄생을 합니다. 한 2000년,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따지면은 무려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런 민족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다가 갑자기 1948년 5월에, 우리 대한민국은 8월에 건국하고 여기는 5월에 건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럼 저 이스라엘은
예, 아니면 저기 사는 저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냐? 그런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천주교 아니면 천주교에서 파생돼서 나온 개신교 이런 분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저기 있는 저 이스라엘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그냥 이스라엘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 대부분처럼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도들은 아니다. 저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받을 그 이스라엘,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인류 역사 이 6000년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ne, please. 예, 영원전 과거가 있고 시간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0년쯤 지나서 노아, 그다음에 20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1000년쯤 지나서 다윗, 예수님 해서 구약이 한 4000년,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될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인 이런 결합을 해서 거인들이 생산이 되고, 그래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씨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절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그램을. 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형제도도 생기고, 육식제도도 생기고, 인간 정부도 이제 세워지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바벨탑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곳으로 드디어 민족들을 형성해서 나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민족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처음 성경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그러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한 민족을 택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죠, 여자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온 인간을 위해 대신 속죄를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이룰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도 특별하고 그런 거 아니라 한 명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10분 전이니까 제가 가능한 한 7시 반, 뭐 7시 곧쯤 돼서 좀 끝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기 때문에 50분을 넘기면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상황 보고 뛰어넘고 뭐 이렇게 해갖고 50분은 이제 딱 맞을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런 약속,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쭉 좁혀 나가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그 다음에 이제 1000년쯤 지나서 다윗을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좁혀 나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이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아벨,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중에 노아,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여러분, 셈이 장자가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 가서 보세요. 야벳이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이 셈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셈족 가운데 데라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르십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50장 가운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 39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집트로 왜 이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물론 기근이 생겨서 먹을 거 먹기 위해서 이제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민족을 형성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 민족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 70명을 이집트로 보내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담, 노아,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 그 다음에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좁혀나가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구속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그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한 민족이 필요해요. 메시아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 구약시대 모든 대언자들, 성경 기록자들 다 뭐한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성경 보존해 준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신약시대 열두 사도들 유대인이에요.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바울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는 일이 창세기부터 이제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다. Next one, please.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영토에 관한 것도 있고 왕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언약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두 지파, 그 다음에 열두 지파 그 나중에 이집트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의 시대 400년을 거치고 왕정시대를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아브라함 언약하고 상관이 있고 그 언약의 하나가 뭐냐 유대인 국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민족을 형성하는 거 위대한 커다란 것 같은 민족을 형성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 이스라엘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AD 30년에 예수님 배척하고 십자가 예수님 달아 죽이고 그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다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의 100만 명쯤 되는 유대인들이 다 죽임당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거의 지금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1948년 5월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겨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그럼 무슨 이스라엘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이 아, 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고 사는 일 이런 걸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가 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통치하고 경영하시고 이렇게 되면 성경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렇죠. 오늘 우리 여기 미국인 목사님이 불러준 그 성경 이 휴거의 이런 그 노래 다 좋은데 하나가 틀렸어요. Midnight Cry. 여러분 이게 한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때나 오시는 거예요? 어느 때나 오실 수 있어요.
이 노래를 미국에서 한밤중구는 우리나라 한낮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제 가사를 보고 아 이거 다 좋은데 그게 좀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어쨌든 오늘 그건 그냥 잊어버리시고 예, 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다. 그 일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에 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이 그 시계에 얼마나 재림이 가까이 왔는가를 보여주는 그 시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이 잘 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이해하면 그러면 평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아시겠죠? 예,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그냥 당황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 다 올라가요. 당황하든 뭐하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다 올라가는데, 아, 근데 좀 불쌍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렇죠 올바르게 살고 여러분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가고 성경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내가 내 아이들하고 우리 교인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해서 같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또 악을 어떻게 하든지 이기기 위해서 프로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상원의원한테도 전화도 걸고 이런 악법은 고쳐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쟁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법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려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것 그 모든 걸 알려주는 그 지표가 이스라엘 제일 중요한 지표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아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저와 여러분의 세상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교회에 대한 예언이 구분이 돼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게 구분이 돼야지 어제 어느 한 분이 와서 나는 그냥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고 믿었다. 여러분 그게 what a nonsense. 예, 잘 들으셔야 돼. 이거 다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나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 돼지고기 먹으면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 왜 성경 어겨요? 왜 성경을 어겨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그 음식 규정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이거를 잘 구분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해야 되는데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해요. 인도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읽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예언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된 게 이스라엘 미래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한국에서는 천년왕국도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뭐야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마 거의 한국 교회 거의 모든 분들이 천년왕국은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얘기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감겨지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년이 살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천년은 제한된 기간이지 영원한 기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되면서 4절 끝에 가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살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와 함께 6절에 예,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영어로 expire. 여러분 음식 가서 보시면 거기다 expiration date이 써 있잖아요. 이거 너무 먹지 마라. 그게 expire예요.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난단 말이야. 그러니 이거를 영원한 기간이라고 천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영원한 기간 끝에 사탄이 또 풀려나냔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읽으면은 되지 않게 성경이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천년이 6번 나오는데 이게 진짜 천년일까 아니면 영원한 기간일까요? 진짜 천년이에요. 그 이름이 천년왕국 밀레니얼 킹덤이에요 이게.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천주교, 천주교에서 나온 이런 프로테스탄트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하기 때문에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부정을 해요. 그걸 무천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후천주의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다. 지금 인공지능 뭐 해서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이 후천년주의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유토피아가 되면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 이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천년주의, 프리밀레니얼 이걸 믿는 거예요.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왕좌를 놓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철장 통치를 하시는 그와 같은 천년왕국. 이때 이스라엘이 민족들 가운데 정말 말 그대로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살아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일,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우리 가서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37장은 이따 제가 읽겠고요. 37장 끝에 가서 보시면은 예,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해서 그래서 제 땅에 돌아오고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이미 다윗이 죽었어요. 죽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다시 부활해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내 종 야곱 이스라엘에게 준 땅 곧 너희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즉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의 자식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 어디요?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저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안 읽으면 여기 다윗을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읽으시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이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오시면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대다수 미국의 침례교회, 제가 뭐 침례교 목사라고 해서 침례교회는 뭐 더 좋아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팩트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워낙에 감리교인이었어요. 32살 때까지 감리교인이었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모든 걸 이제 그때까지 배웠고 그 이후엔 제가 독학을 만 24살 넘어서부터는 독학을 해서 지난 한 42년 동안 독학을 해서 성경 다 보고 이해하고 성경도 번역하고 지금 이렇게 교회도 하고 책들도 이렇게 다 짓고 다 독학을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독학에 교재가 있고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00%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다 미국 사람들. 다 영어로 돼. 영어에 다 있는 거예요. 영어에. 그럼 제가 뭐 사대주의자가 돼서 미국 사람들만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읽어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저게 진짠가 아닌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귀한 자라고 불러줬어요. 노블하다고. 신사적인 게 아니라 노블하게 불러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귀한 사람이 되려면 제가 이야기하든 우리 홍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든 그게 진짜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40년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의 베프티스트들, 그 다음에 우리가 베프티스트는 아니라 해도 성경대로 믿는 뭐 브레드린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이거 구분이 안 되면 성경이 그냥 완전히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도루묵이 돼요.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너희가 나를 다시 받아들일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그랬는데 아,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그 일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교회면 우리 교회로 예수님이 오세요? 올리브산이 여기 교회, 미국 여기 애틀란타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란 편지를 주신 목적이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앞뒤 문맥, 컨텍스트를 보고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오케이, next slide please. 그래서 여기 미래 일들의 개요를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누가 짜놓은 틀이 아니에요. 이걸 제가 만들어 놓은 틀이다 아니면 미국의 베프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스라엘 상관하는 그 7년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그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 이렇게 되고 7년 동안 환란기 한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경배를 요구하는 그런 일 그 3년만 동안 말 그대로 엄청난 그와 같은 고난이 그 땅에 이제 있게 되고 3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 이런 거 다 그냥 일순간에 끝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왕국 그걸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걸 둘째 아담이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세상에서 모든 악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6000년 뭐 7000년 이 기간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는 사실 6일 7일이에요. 그러면 영원이라는 그런 기간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보면 그냥 점 하나도 안 되는 거다. 이 안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그냥 말로 알려준 게 아니라 글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한 권의 책에다 다 기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복.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멘이 오신 거 보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으네요. 제가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했고 귀가 듣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거를 제 귀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맥시멈 한 게 이거예요. 맥시멈.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공간 이걸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는 그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수족에 뭐 셀 수 없는 그런 별이 순식간에 생겨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처소들에 있는 모든 스피리추얼한 블레싱으로 우리에게 블레싱을 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디바인 네이처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우린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매일 성경 읽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맨날 큐티식으로 한 구절 뽑고 여기 한 구절 뽑고 또 새해 시작이 되면 목사 앞에 가서 한 구절씩 또 뽑아가지고 새해 뭐 한다고 돈 넣고 이게 복채 그거 하러 다니는 거랑 똑같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런 샤머니즘적인 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우리도 여기 저 애틀란타에서 그래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정도면은 뒤로 쓰러지고 그냥 랄랄랄라 하고 그렇죠 꽝꽝꽝꽝 되고 그런 거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너무 유치하고 차일디시하고 그건 성경의 기독교하고 진짜 너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코리안 스타일. 우리는 비블리컬 웨이를 해야 돼. 비블리컬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거룩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꽝꽝 대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로 쓰러져 와야 더더구나. 이건 뭐 그냥 거품 흘리고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돼서 이런 미래일들에 관한 모든 것들 이게 성경에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럼 요한계시록 7장 가서면 열두 지파 거기 가서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7장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나라고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11장에 가면은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나오는데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해라. 아, 이 환란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구나. 교회가 성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저 성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셔야 돼요. 10장에 가면 여자가 나오고 사나이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렇죠. 미가엘 천사장이 나오고 이거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 있는 이런 심볼리즘으로 성경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서하고 이렇게 딱 합쳐갖고 이렇게 딱 다니엘서 9장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12장하고 이렇게 딱 가서 읽어보시라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게 이렇게 매칭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여기 여자가 교회라 그러고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4장 next slide please. 스가랴서 14장 그분의 발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여기 스가랴서 14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재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나중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next one please. 그 다음에 두 번 사도행전에 하늘을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올리브 산에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직신학 하는 거 systematic theology. 자 그럼 이 두 개를 이렇게 뭉치면은 그러면 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내려오신다고 재림 그게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여기 내려오시는 거하고 똑같구나. 근데 스가랴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아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들이 저 땅에 있어야 되겠고 저 올리브산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사야서고 예레미야고 에스겔서고 그냥 읽으면은 읽으라니까 그냥 일독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읽어봐야 그냥 완전히 다친 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오픈북이 되도록 클로즈드북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제가 시간을 좀 보고 이제 한 15분 20분 남았으니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이와 같은 대체 신학에 이제 빠져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냥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를 기적들을 하시고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연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됐다. 그 2000년 동안 지금 떠돌아 다니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분이여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초림이 끝난 거야. 초림의 사역이. 근데 나중에 재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합니다 하고 그분을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미국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 더 좁히면 예루살렘에. 거기서 더 좁히면 올리브산에.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읽고, 더구나 거기 24장은 제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 24장엔 교회가 없어요. 여기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가서 보세요. 16절,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라. 어디에 있는 사람이요? 유대. 그러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해야지. 미국, 호주, 일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도 가서 보니까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안식일엔 못 다닌단 말이야.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겨울이면, 그럼 저 호주는 여름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북반구고, 남반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있는 그대로, 로컬리 이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이걸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갖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다. 그렇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1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유대인들. 그렇죠?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황급히 도망가야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더구나 여기 가서 또 보면 여기 39절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하나는 남겨지고 하나는 뭐 들려가고 이거 휴거 아닙니다, 여러분. 휴거가 아니고 뭐예요? 맨 마지막 아마겟돈 그 전쟁에 끌려가서 죽임당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제 이름 치시고 유튜브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로마서도 가서 보니까 로마서 11장에도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 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말씀은 조금 있다가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 그대로 사면 초가에 몰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구출하시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를 주세요. 먼저 짐승을 다 갖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이런 걸 다 갖고 와라. 근데 그분께서 그걸 가져다 그것들 중간에서 쪼개요. 소가 있으면 소를 둘로 쪼개요. 이렇게 둘로 쪼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17절 가서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오르는 횃불이 이 조각들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는 이건 확실한 거야 얘기할 때는 짐승을 이렇게 잡아놓고 조각을 두 개 벌려놓고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죽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못 지켜요 이런 모든 거를. 그러니까 누구만 거길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이나 유대인들은 반역하고 뭘 해서 이걸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아브라함과 내가 이 언약을 맺었다. 이러한 의미에 이런 그 언약을 맺는 그러면서 땅을 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5장에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고 17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 이제 맺으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둘이를 이어 넷이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어떤 언약을 삼냐? Everlasting Covenant. Everlasting. 끝이 없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언약으로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 땅을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 이스라엘이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그래서 1948년 8월에 돌아온 거예요. 나라를 세운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피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뭐 여기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는 거 Everlasting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이런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이 교재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내용하고 파워포인트하고 이런 걸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가실 때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메일 주소를 적으세요. 근데 이메일 주소 손으로 적으면 잘못 적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번호를 적으면 잘못 들어가서 안 오면은 목사님께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메일 주소하고 성함을 적어놓고 가시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이걸 PDF로 다 컨버트 해갖고 우리 목사님께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면 그 안에 뭐 성경 구절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 처음 성경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읽었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그 내용이 뭐예요? 저 하늘과 저 하늘에 있는 저 해와 달과 별이 없어진다면 그땐 이스라엘이 없어지지만 그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영원 무궁토록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데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서 보시면 6장에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이는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6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런 식으로 그가 끈기 있게 건진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16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부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잖아요. 그렇죠? 족들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한다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저렇게 돌아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유대인, 야곱, 12지파 나오면은 한 구절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 유대인이에요. 한 구절 나와 있는 거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만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는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자 거기 한 번만 읽겠습니다. 3장 6절 7절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렇게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의미는 여기는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한 구절 빼고는 성경 처음부터 구약 끝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스라엘, 유다, 야곱, 루베 뭐 열두 지파 다 나오면 그냥 100% 다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니까 한 구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한 구절에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스겔서 이제 3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 몸의 부분들에 관한 우리는 끊어졌다. 지난 1900년, 2000년, 2500년 전 또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형성한다 이런 거 상상도 못하잖아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올라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어디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어디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과 함께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다윗이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의 성전이 저 이스라엘 땅에 문자 그대로 세워진 그런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 무시하는 거 한 구절만 제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도표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네 태의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은 신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세요? 교회가 무궁할 거다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하늘의 왕국, 이 메시아닉 킹덤을 주러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포스트포닝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 이루어져요? 세컨 카밍이 이루어질 때 여기 있는 그대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한 그런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이게 천연왕국이에요. 미래 일들의 개요. Next, please. 한번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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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슬라이드요. 한번 그냥 여러분이 음미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는가. 오늘 이해가 다 안 돼도 괜찮아요. 또 들으시면 되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한번 들으시고 많은 강의들이 있고 어제 책 나눠드렸죠. 제린과 휴거 바로 알기 뭐 이런 책들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써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